자, 교사 수업권의 근거. 교사의 수업할 권리. 자, 이게 인정되냐? 자, 자연법으로서는 이제 부모 교육권이 신탁된 걸로 봤고요. 실전법상으로 이제 국가의 이임을 받은 걸로 봤는데요. 우리 판례에선. 자, 학교교육에 있어서 자,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부모의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자, 실전법상으로는 자, 국가의 이임에 의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다음. 자, 교사의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인정되는지. 자, 고의적으로 교사가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학습권이, 자, 학생의 학습권이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교사의 수업권은, 자, 이게 헌법상 권리가 되는지, 자, 헌법상 기본권? 자, 헌법상 기본권인지, 자, 견해 다툼이 있죠. 자, 긍정하는 견해와, 네, 부정하는 견해가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는 태도가 참 애매해요. 헌법상 기본권이 안 된다고 본 판례도 있고, 자, 뭐 공무단위권에서 찾는 견해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 자, 물음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것도 있고, 안본 것도 있고, 네. 그렇게 했다. 자, 교원의 수호권은 자,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자, 이게 그래서 세모예요. 네, 공무단위권에서 찾은 현재 판례도 있어서, 이게 이제 공교육이면 이제 공무단위권일 테고, 자, 사립학교라면 직업의 자유겠죠. 그래서 이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원칙적으로 자, 학생의 학습권은 제가 교원의 수호권에 대한 우월한 지위에 있다. 네, 학습의 학습권은 교사의 수호권보다 네, 우월한 지위에 있다. 자, 학생의 학습권은, 네, 수업권은 우월한 지위에 있다. 자, 교원의 고의적인 수업 거부 행위는, 자,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자,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봤어요. 자, 교사의 수업권은,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권한, 법적으로 그냥 인정된 직무 권한으로 봐서, 네, 학생의 학습권은 이제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봐서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이제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없다고 봤어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학생 스스로 자신의 교육에 관해 결정할 권리가 있는지, 네, 긍정했죠. 자, 헌법은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 권한의 범주 내에서, 자, 국가와 부모의 교육 권한의 범주 내에서, 자,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자, 학생은 국가의 간섭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네, 아동에게도 예전에 그 기본권 주체편에서 아동에게도 예, 권리가 있다고 봤죠. 자기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 학생 스스로도 자 아직 미성숙한 인격체지만 자 국가 교육권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예,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수능시험 형성에 있어서 자, 국가가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지, 네, 그쵸. 수능시험 형성에 국가 폭넓은 재량권 갖죠. 자, 대학 입학 전형자료의 하나인 자, 수능시험은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자료로서 자, 학교 교육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능시험 출제 방향이나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자, 학교 교육제도는 국가가 형성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이제 수능 시험이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이제 평가니까. 그렇죠. 종합적인 평가니까. 자, 그래서 이에 대해 국가가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게 평등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네. 공립학교는 이제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 설치가 하면서 사립학교는 재량으로 했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치를. 자, 이게 평등권 침해냐? 네, 침해는 안 된다고 봤죠. 자, 국립학교와는 달리, 자,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자,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사립학교 특수성, 그리고 자주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권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립 취지가 있겠고, 개성적으로 또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또 국공립학교하고는 다르게 사립학교만의 또 색깔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특수성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운영위원회에 둘 것인지 여부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이게 자주성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 그래서 이제 국공립학교는 달리 사립학교는 운영에 이제 스스로 둘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다음 자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 모집 지원 제한이 자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인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거. 자 국립교육계의 수시 모집 입시 요강. 자 검정 출신자인 청구인들 균등한 교육 받을 침해한다. 네 침해하죠. 자, 수시 모집 예, 최근에는 다 수시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 이 국립교대 같은 경우에도 한 50% 이상이 다 수시로 뽑았어요. 입학 정원에 50% 이상 다 수시로 뽑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수시 모집 지원을 완전 검정고시 출신자로 하려고 완전 제한하는 거예요. 문제가 좀 크겠죠. 자 더불어 이제 다른 뭐 사범대나 이런 같은 경우에도 그 검정고시 상관없이 다 뽑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독 국립교육대만 이제 수시 모집 요구에서 검정고시자를 배제했는데요. 자, 뭐 예, 생활교육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품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뭐 이런 걸 이제 논거를 쳤는데요. 자, 그런 걸 판단하는 게 뭐 학생기록부뿐만 아니라 다른 거 가지고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의견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대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수시 모집에서 이제 다 제한한 거, 지원 제한한 건 이제 문제가 있다 봤어요. 자,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한다. 자,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내서 자,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할 수 있는지. 자, 침해할 수 없겠죠? 자, 대학, 자, 22조 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자, 31조 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자, 대학의 학생 및 선발 등 대학 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학생 선발, 전형 이런 거는 이제 이 학문의 자유 포함되겠죠? 대학의 자율성과. 야, 이런 대학, 예,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내서 자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할 수 없다. 자 이를 위해 대학 자율권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예, 이 앞에 봤던 지문과 연결해서 보면 되겠네요. 학생 선발에 대한 이렇게 자율적 선발권을 가지더라도 예,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해서 안 되겠죠. 자 교원 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거. 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야? 자,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교원 노조에게 일반적인 정치 활동 허용할 경우, 자,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 성장에 가야 할, 자, 학생들 교육을 받을 권리, 자, 중대한 침해를 받는다. 자, 이렇게 비추어 보면 교원 노조라는 집단성을 이용한 자,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 이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이게 교원이니까 교원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정치 활동하면 학생들에게 영향을 가겠죠. 그래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야 할 학생들 이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교원 노조 단체로 정치 활동은 하지 말라. 야, 이거는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그래서 자 출석 정지 기간에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계 조항이 자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학교 폭력한 그래서 징계 조치 조항에서 출석 정지 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거에 자 피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자 가해학생의 학습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네 출석 정지 말고도 다른 조치도 같이 취할 수 있고요. 자 이게 또 피학생의 보호 그리고 가해학생의 교육 이 두 가지를 둘 다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출석 정지에 상을 두지 않는 건데요. 네 가해학생이 좀 심하게 해서 피학생의 좀 격리를 해야 될 때 또 전학 조치하거나 퇴학 조치하고 할 때 또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또 추석 전지 기간 정해두면은 그 예, 추석 전지기가 다 채우고 다 돌아와서 자, 피학생도 또 괴롭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추석 전지기가 상한을 두지 않고 아예 격리를 해버리게 그런 상황도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겠다 해서 추석 전지기가 상한을 주지 않는 거. 요거는 이제 학생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자, 치약 필수비 무상설. 자, 이게 거의 예, 치약 필수비 무상설이죠. 자, 헌법 3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자, 무상의 범위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 한한다 할 것이며 자, 수업료, 입학금의 면제 네, 인건비, 시설 유지비, 의무교육의 실적 균등 보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 자,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등부정리한 필수부결한 비용. 자, 초등교육에 있어서 무상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조항이 직접적인 효력규정인지,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 봤죠.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 30조 3항과 초등교육에 관한하는 직접적인 효력규정이다. 이로부터 개인은 국가에 대해 초등학교 입학금 수령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그쵸. 초등교육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법률을 정하라고 했어요, 헌법에서. 그러다 보니 초등교육은 무조건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효력규정이고 그로부터 이제 헌법상의 권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부터는 이제 법률상 권리로서 이렇게 의무교육 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법률상 권리가 되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효력 규정이 아니고 이제 법률이 규정이 되면서 헌법적인 이제 권리를 가지게 되겠죠. 급식 경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의무교육 무상 원칙 입에 대는지. 학교 급식은 학생들에게 한끼 식사 제공하는 영양 공급 차원 넘어 교육적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 학교 교육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생활 그리고 인성 교육의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의무교육의 실질적 균등규정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까지는 할수 없다. 그래서 중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급식 관련 비용 부담하도록 한 게, 의무교육 무상 원칙 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현재 중학생 이제 법률에서 규정을 해서 의무교육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에서 정하는 이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니까 이것도 이제 중학생도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고 이제 무상 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 급식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좀 쪼잔한 것 같기도 하고, 이 급식비 이뭐 먹어야 공부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견해도 좀 많이 있어요. 하자 어쨌든 급식 경비 이거는 이제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 급식 경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거.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거. 의무교육 무상 원칙 입에 된다고 봤죠? 학교 운영 지원비. 학교 운영 지원비는 뭐냐? 학교 운영은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외양. 외양은 자율적인데,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이를 고려해보면, 중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로서 징수하도록 하는 법률 적용은,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입에 된다. 학교 운영 지원비. 외양은 자율적인 협찬금인데, 뭐 인건비 이런 걸로 사용됐어요. 인적비, 인적 요건이나 이제 시설 이런 데 이제 사용되니까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아까 봤던 무상의 범위에 들어가겠죠. 필수비에 들어가는 거, 이걸 이제 학교 운영지비에서 쓰는 거니까 이거는 학부모에 징수하는 거,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배된다. 모든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죠. 국가가 아니더라도 부담할 수 있어요. 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 법률 정하는 교육을 받기 위한 의무를 진다. 제3항에서 직접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로서의 국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이런 헌법 규정에서 어디에 없지요. 의무교육 경비를 직접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조항 자체의 내용이 없죠. 그렇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성질상, 조항에서 찾을 수 없고, 의무교육 성질상 국가가 모든 일을 부담하는 것? 그것도 아니다 라고 했죠.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 정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 법률 조항에서도 어디에도 이제 이 의무교육을 다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죠. 그리고 이게 성질상으로도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의무교육 위탁받은 학교 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지,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죠. 31조 제3항에 의무교육 무상 원칙이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 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학교 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전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한다는 취지를 볼 수는 없다. 이미 학교 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 이 경비까지도 전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한다는 취지를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발 사업자에 대한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가 의무교육 무상 원칙 위반인지. 개발 사업자가 개발 사업 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자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에 대해 자 학교 운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자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의무교육 무상 원칙은 자, 학부모의 이 의무교육을 학부모의 부담으로 하지 말라. 학부모의 부담이 아니고 자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하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하게 하는 거는 그 수분양자는 학부모잖아. 학부모한테 부담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무무기용 무상원칙 위배라고 하는데 자 사업자. 사업자는 아니죠. 예, 사업자는 학부모 아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거,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배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수분양자, 학부모 이전 판례에서는 이제 수분양자에 대해선 자 무상원칙 위배라고 봤고요. 자, 개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에 아니라고 봤어요. 두 개 구분해서 보셔야겠죠. 자, 의무교육 비용을 자, 오로지 조세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오로지 조세 아니죠. 자, 의무교육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자, 의무교육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단체 예산, 즉 조세로 해결하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부담금 형식, 자, 학용지 부담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개발하면서 지역에 학교를 필요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부담금 부과할 관련성도 있고 또 학교 만들면 뭐 이쪽 개발 사업에 뭐 이익도 많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부담금 부과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로지 조세를 해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부담금을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자, 국어 교과서에 국정도서만 허용하는 것이 자 헌법 31조 제4항 위반인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관하는 차원에서 자 학년과 과목의 교과형 도서에 대해 자유발행제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경우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자 국가가 교과형 도서를 검인정제로 할 것인가 또는 국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 재량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교과서에 있어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국정도서만을 허용한다고 하여 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책 중립성을 보장한 현실적 사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야, 국정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거고 야, 검정교과서는 일정한 이제 요건을 충족하게 만들어서 검정을 받도록 하는 거고 자, 인정제는 이제 인정요건 있죠. 근데 인정요건은 이제 자유발행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두 가지 그냥 국가에서 정하는 인정을 또 요건이 있어서 그걸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자 중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국정도서만 허용하는 거, 자 자유발언제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국가형도서를 검인제로 할 것인가, 국정제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재량권을 가진다고 했죠. 자, 이 재량권을 가지니까 이제 국정도서만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제 31조 사항 위반은 아니라고 봤어요. 이런 교육에 관련된 이제 학교 교육이니까 학교 교육제도에 대한 이제 국가의 이제 광범위 입법권을 좀 인정한 것 같아요. 자, 교육제도의 세부 시행사항을 자, 하위법령에 이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네, 가능하겠죠. 31조 6항에 자,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 방침. 자, 기본 방침은 법으로 정해야 되고, 자, 그 제외한 나머지 세부조항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으로 법률만으로 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 입법자가 정한 기본 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사항은 하위법령에 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기본 방침만 정하고, 자, 세부적인 사항은 되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아주 바뀌고 그럴 테니까, 이게 좀 전문적인 사항도 많을 테고, 자, 그런 건 이제 하위 번역 이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의해, 자, 교육제도, 교원지, 보호와, 자, 교육 기본권 보장을 함께 이제 규정합니다. 자,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자, 의회 민주주의 내지 법제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 교육제도와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자,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는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 교육제도 법정주의도 결국은 이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을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죠. 이게 목표고 이게 수단이다.
자, 교원지휘 법률에 관한 교원지휘 보호장과 함께 자, 교육 기본권 보장도 규정해야 하는지. 자, 그렇죠. 교육제도와 교원의 질을 정하는 법률 절차가 있어. 자,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함께 자, 교원의 신분 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 자, 교육 기본권 보장. 이게 이제 목표고, 이제 교원지 보장. 이게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 수단. 같이 보장을 하게 됐으니까, 교원 권리에 관한 사항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 자, 이 교육받을 권리, 효율적으로 보장의 규정과 함께. 자, 교원의 신분 보장뿐만 아니라, 이 교육받을 권리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 규정도 함께 이게 교육제도 법정주의, 거기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교원지 정하는 법률에, 자, 교원 기본권 제한하는 규정을 둘수 있는지. 예, 좀 전에 얘기했죠? 수단이라고. 자, 국민의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교원지위를 보장하는 건데요. 자,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에는 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자,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목표라고 그랬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됐다. 이런 목표를 위한 수단이니까 교원지위 법정주의. 교원의 지위를 이제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이거 실성 보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걸 이제 저의 우려가 있는 건 이제 교원의 기본권 제한할 수 있겠죠. 자,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은 자 31조 6항이 자 33조 1항 자 근로 기본권에 관한 조항인데 이거에 우선 적용되는지 네 우선 적용된다고 봤어요. 31조 제6항 자 교원지 법정주의 자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보수, 근무주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자,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자,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자, 근로기준법에 관한 헌법 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 교원으로서 신분 보장, 이거 특별히 33조 6항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근로기본법 여기 우선돼서 적용된다고 봐야겠죠.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과 교원, 감독과, 자, 교원지 보장에 관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네, 교육제도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가 되게 재량을 받는다고 했죠. 자, 입법자는 공고유가 담당한 사립학교, 감독, 사립학교 교원지 보장과 관련하여, 자, 교육제도 및 교원지 법정주의에 의하여, 자,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자, 법률 위임에 따라 자, 성과 연봉 지급 규정한 공무원 보수 규정 자, 고여한지 법정주의 위반인지 자, 국립대학교원의 성과 연봉 지급에 대하여 규정한 자, 공무원 보수 규정 자, 이것이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자, 관련 법조항들의 위임에 따라서 보수의 결정에는 자, 자기가 경력, 직무 곤란성, 체계 정도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한 것이라며 교원지 법정주의에 바라지 않는다. 네, 좀 전에 봤었죠? 자,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고 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공무원 보수 규정도 자, 이런 법들에서 뭐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않았겠지만 뭐 법률이 위임이 있었어요. 그 위임이 보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 자, 이거 이 정도로 이제 또 규정을 했잖아요. 자,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자, 이 책임의 정도를 자, 이제 보다 구체해서 이제 정한 거니까 네, 이렇게 예시를 주고 이게 구체화라고 준 거니까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원지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자, 고등학교 입학 전형 사항을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거. 자,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냐? 자, 위반 안 된다고 봤죠. 자, 초중등 교육법. 자, 법에서 자, 교등학교 교육제도가 그 운영이 거나요? 기본적인 사항을 이미 정의정했어요. 즉, 법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했다. 자, 다만 자, 이 교등학교 입학 방법. 자, 절차 등, 자, 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만, 아, 각 지역의 시점,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상황, 자, 각종 고등학교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필요성, 자, 이런 구체적 사정을 따져서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 선발시기 지원 방법을 대통령으로 규정한 것,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되지 않는다. 자, 앞에 거랑 똑같죠. 자, 법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이미 정했고, 이제 세부적인 것만 대통령으로 넘겼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예,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자, 부모의 자녀 교육권으로부터 자, 학교 참여권.
학교 차가 도출되냐? 자, 도출 안 된다고 봤죠? 자, 다만 이제 법률로 허용하는 건 가능하다. 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으로부터, 자,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이 도출된 건 아니다. 자녀 교육권으로부터, 자, 학부모가 미성년자의 학생의 교육권에 참여할 당위성은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예, 교육 참가권이 기본권에서 도출된 건 아니지만 참여할 당위성은 부정해서 없겠죠. 자, 입법자가 학부모의 집단적인 교육 참여권을 법률로서 인정하는 건 당연히 뭐 허용되겠죠, 이건. 예, 뭐 다른 게뭐 없어요. 틀릴 게 없어. 자, 입법자가, 예, 교육 참여권 법률로서 당연히 인정하는 거예요. 헌법에서 당연히 허용된다. 자, 자녀 교육권에 공교육 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 자, 포함되든가. 예, 좀 전에 본 거랑 비슷해요. 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 공교육급부의 형성 과정에, 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참여권이 없다. 좀 전에 본 거랑 비슷하죠? 참여권 없다. 자, 교육받을 권리에, 자, 특정 교육제도, 교육과정 요구할 권리 포함되지 않는다. 자, 특정 교육제도, 특정 교육과정, 이런 거, 구체적으로 뭐 요구할 권리, 이런 거 아니죠? 자, 31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 국가로 하고, 자, 재정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에게 취약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도록, 자,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지만, 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자,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 교육과정, 특정한 교육과정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이렇게 특정한 교육제도나 특정한 교육과정 요구할 수 없고, 자, 일반적으로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나 제도를 마련할 의무, 이런 것만 요구할 수 있겠죠. 자,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조항이 평등권 침해인지, 자, 조례로 학업 교습 시간을 제한했어요. 이제 다른 지역 자치에, 지자체에서는 이제 늦게까지 하고, 우리 지역에서만 이 조례 때문에 밤 10시면 가야 된다라고, 이런 게 이제 평등권 침해냐고 이제 문제된 상황인데요. 일단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자,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 자,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건, 자, 헌법이 지방자치 자치입법권 인정과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다. 아, 당연하죠. 조례라는 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자, 헌법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는 이상 이게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건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다. 자, 고등학생들이 학원 교습 시간과 관련하여, 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원 조례 조항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네. 밤 10시까지 밖에 운영을 못 하도록 한 거예요, 학원을. 그죠? 학생들의 뭐, 신체, 뭐,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뭐, 이런 거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겠죠. 자, 평등권이 침해되어 볼 수는 없다. 자,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근거는 어디서 찾느냐? 자, 10조. 31조 1항 4항에서 근거를 둔다. 자,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 자, 헌법 10조에 보장되는, 자, 1번 행동자유권 보호에 포함되고, 자, 교육을 받을 권리도,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존재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이 조항에서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자, 학교 정상화를 위한 이사선임의, 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이, 자, 사학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자, 정상화를 위한 이사선임의, 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거. 자,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 구성의 중정성, 전문성이 갖춰졌다. 자, 학교법인의 정체성 및 정상화 심의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자, 학교법인과 종전이사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임시이사 선임한 학교는 좀 문제가 있는 학교죠. 종전 이사들이 뭔가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임시이사가 선임된 거예요. 자, 그런 임시이사가 선임된 그런 사유가 해소됐는지 알아보는, 자,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 자, 여기 그거죠. 그런 사유가 다 사라졌나. 자, 그런 걸 판단할 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거치도록 한 거예요. 학교 정상화를 위한 거. 요새 뭐 사립대 이런 게좀 문제가 많잖아요. 운영들이. 문제가 많고 비리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런 문제를 사학분쟁조정위, 이런 공정성을 갖고 전문성이 갖추어진 위원회에서 판단할 좀 필요가 있겠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사립대와 학교 법인의, 자, 대학 평의 평의원의 의무적 설치 조항, 사학의 자유 침해하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자,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대학 자치 범위에 속하는 사항들을 자, 중요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하도록 하는 대학평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거. 자, 사립학교 조항은 자, 학교 범위에 사업자를 제한을 하나 자,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네, 대학 사립대학 좀 전에 얘기했죠.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을 좀 받도록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걸 대학평의회에 설치해서 자, 이런 건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 자, 단순히 심의 자문하도록 한 거니까, 심의 자문에 무슨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구속되진 않겠죠? 뭐, 심의 자문에. 뭐, 그러니까, 의무적 설치하도록 했다고 해서, 자, 사학 자유 침해는 아니다고 봤어요. 자, 임시이사체제에 존속기한을 두지 않은 것. 자, 사립학교 운영 자유 제한이냐? 네, 제한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사립학교 임시이사체 재임기간을 2년 이내로 할 때, 자, 1차 이하는 이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기한. 임시이사가 언제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걸 이제 상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존속기한이 아니면 두지 않은 거. 자, 이것이 학교 법인의, 자,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고,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근데 언제, 어떻게, 그 사유가, 그쵸, 학교가 좀, 학교의 그 임시이사 선임된 그 사유가 해소되는지는 알수 없으니까, 그게 상한을 둘수 없겠죠. 그 해소될 때까지는 존속해야 되니까, 임시이사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기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존속기한 두지 않는 거 운영 사립학교 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고등학교 퇴학 후 6개월 검정고시 응시 자격 제한이 자 교육받을 권리 침해인지 이제 침해한다고 봤죠. 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6개월 검정고시 응시 자격 제한. 자, 퇴학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에 6개월 이상 자 검정고시에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거. 자, 의사 능력에 따라 분쟁에 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권리, 즉 자유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나, 자, 가임금 지원 측을 위반하여, 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자, 6개월, 고등학교 퇴학 후 6개월까지예요. 6개월만 네, 고정고시 보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봤어요. 6개월 이후에는 시험 볼수 있으니까. 네, 이런 규정을 둔 거는 이제 고등학교 퇴학 후 바로 검정고시 보고 예, 대입 수능 보기 하려고 그런 거겠죠. 이제 고등학교 근데 고등학교도 이제 기존 교육제도, 학교 교육제도 고등학교 내신화가 도모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6개월 이게 길지 않으니까 교육발 권리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고 봤어요.